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고점 인식이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어제 이어서 월덱스 관심 있게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월덱스는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과 쿼츠 파츠를 제조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반도체 소재 업체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업황 우려 가운데서도 꾸준히 월덱스는 수요 속에서 증설을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1,500억 원 캐파에서 올해 30% 정도를 증설을 했고요. 내년 3월 달까지 캐파를 50% 정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확대할 것이 스케줄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연간 1,500억 원 매출 규모에서 연간 3,000억 규모로 캐파가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요 속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증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매출 증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도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꾸준한 우상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라면은 자회사인 WCQ가 미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미국 투자 관련해서도 좀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26,000원, 목표가는 당기적으로 30,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소재업체 월덱스 분석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어제 우리 증시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을 준비 좀 해야 될까요? 최근 약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강세로 보이고 있는 게임주와 NFT,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속해서 시장을 여전히 강세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 섹터가 있다라면은 그쪽으로 좀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어제 나왔던 삼성의 반도체 관련 이슈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이런 것들이 반도체는 충분히 지금 실적적으로는 바닥을 찍었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모멘텀만 있다라면은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일정의 약간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NFT 게임주 일부와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도 좀 다시금 채워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기존의 강세 섹터들은 지속해서 강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그래도 중형주 위주의 수익률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중형주 위주로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도체와 게임주 그리고 2차 전지주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